오일러 포뮬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오일러 포뮬러라고 하면 2의 i파이승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도 나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complex analysis, 한글로는 복소변수 함수론에 등장하는 수식이 아니라 대수적 위상수학이나 조합론, 그래프 이론에서 등장하는 다른 오일러 포뮬러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일러가 이룬 수학적인 업적이 많다는 의미겠죠. 바로 이 v-e 더하기 f가 e라는 식인데요. 연결된 평면 그래프에 대해서 점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가 2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 식을 통해 이전 영상에서 축구공의 오각형이 12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점이 5개인 완전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가 아닌 이유, K33 완전 이분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모두 오일러의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간략하게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면 수학에서는 점과 점들을 연결한 선으로 이루어진 수학적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점은 영어로 vertex, 선은 영어로 edge. 그래서 점의 집합이나 점의 개수를 보통 V라고 표현하고요. 선의 집합이나 선의 개수를 보통 E라고 표현합니다. 연결된 그래프라고 하면 그래프의 임의의 점 UV, UV를 어떤 점을 잡아도 U에서 V로 가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평면 그래프의 의미는 그래프를 평면에 선끼리 겹치지 않게 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K5나 K33가 평면 그래프가 아닌 예제들일 거고요. 평면 그래프에 대해서 평면에 그렸을 때 영역의 개수를 F로 표기합니다. 예시로 그린 그래프에서는 총 8개의 영역이 존재하겠네요. 바깥에 있는 영역도 카운트를 합니다. 연결된 평면 그래프라면 언제나 V-E 더하기 F가 2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일러의 공식입니다. 연결된 평면 그래프의 예로 path, tree, cycl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path에 대해서는 점의 개수가 n개면 선의 개수는 n-1개, 그리고 영역은 1개이기 때문에 v-e 더하기 f를 하면 2가 나오고요. tree 그래프, 나무 그래프에 대해서도 점의 개수는 n, 선의 개수는 n-1, 면의 개수는 1, 그래서 v-e 더하기 f를 하면 2가 나오고요. 사이클에 대해서는 점의 개수가 n, 선의 개수가 n, 영역이 2개 있고, 그래서 v-e 더하기 f를 하면 역시 2가 나옵니다. 입체 도형들도 모두 평면 그래프예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같은 것들이 모두 평면 그래프입니다. 정사면체의 점, 선, 면의 개수는 4, 6, 4여서 v-e 더하기 f를 하면 역시 2가 나오고요. 정사면체를 그린 그림도 평면 그래프입니다.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연결 구조를 평면에 선끼리 겹치지 않고 그릴 수 있죠. 정육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육면체를 보통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면 선끼리 겹칠 수밖에 없지만 그래프에서는 연결 구조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면을 잡고 쭉 늘려서 바깥 영역에 놓고 보면 모든 선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평면에 선끼리 겹치지 않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v-e 더하기 f를 하면 2가 나오고요. 정팔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육면체와 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바뀌어 있죠. 정육면체와 정팔면체는 서로 듀얼 그래프라고 하는데 듀얼 그래프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12면체와 정20면체도 마찬가지로 v-e 더하기 f를 하면 2가 나오고요. 정12면체와 정20면체 둘이 듀얼 그래프입니다. 선의 개수가 같고 면의 개수와 점의 개수가 서로 뒤바뀐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모든 입체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 평면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면을 잡고 그 면을 확장해서 바깥 영역에 놓아놓으면 모든 선이 겹치지 않고 평면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입체에 대해서 v-e 더하기 f가 2라는 사실도 이 명제를 증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입체에 대한 식을 특히 오일러 폴리히드론 포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왜 점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가 2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명은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을 사용할 텐데요. 귀납법을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베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고 n이 k일 때의 명제를 가정하고 n이 k 더하기 1일 때의 명제를
보이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도미노식 논리 혹은 확장의 개념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이런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증명 과정에서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귀납법의 정수는 어떻게 하면 귀납가설을 잘 활용할지를, n을 어떻게 잘 줄여서 n보다 작은 상황에서의 귀납가설을 잘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 k 더하기 1일 때의 명제가 하나면은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증명에 오류가 없는데, n이 k 더하기 1일 때 그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많을 때 k인 상황에서 k 더하기 1로 가는 과정에서 확장을 시도하다 보면 일반적인 k 더하기 1개의 상황을 모두 다 커버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별개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n이 k인 상황을 먼저 가정하고 어떻게 하면 잘 줄여서 귀납가설을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줄일까를 고민하는 게 귀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납법을 사용한 증명들을 많이 소개 드릴 텐데요. 예제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의 개수 2에 대한 귀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의 개수가 0인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결된 평면 그래프이려면 선의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점의 개수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순간 선이 없기 때문에 연결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점은 하나인 그래프, 그리고 선은 없고 평면은 하나인 그래프. 그래서 1 빼기 0 더하기 1 하면 2가 나오기 때문에 베이시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귀납법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먼저 사고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엣지의 개수가 k계 미만인 모든 연결된 평면 그래프에 대해서 v 빼기 2 더하기 f가 2임을 가정을 해봅니다. 이걸 귀납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엣지의 개수가 k계인 임의에 연결된 평면 그래프 g를 가정하겠습니다. 엣지의 개수가 k인 연결된 평면 그래프는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임의의 그래프 g를 하나 잡고 그 g에 대해서 v 빼기 2 더하기 f가 2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귀납법이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축소의 개념이라는 것이 먼저 일반적인 k인 상황에서의 그래프를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줄여서 이 그래프를 축소시켜서 귀납가설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귀납가설을 활용하기 위해 그래프 G에 있는 엣지의 개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엣지를 줄이는 방법이 엣지를 하나 삭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2를 하나 잡고 그걸 삭제한 그래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래프 G가 연결된 평면 그래프였는데 거기에서 엣지 2를 하나 잡고 2를 삭제하면 여전히 평면 그래프겠죠. G가 평면 그래프였으니까 2를 하나 지운다고 해서 엣지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G-2도 여전히 평면 그래프인데요. 그런데 2를 아무거나 잡으면 2를 지웠을 때 G-2가 더 이상 연결된 그래프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납가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아진 그래프가 연결된 평면 그래프여야만 귀납가설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연결성이 보장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는 그래프 G에 대해서 V 빼기 2 더하기 F가 2라는 사실인데요. G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G는 연결 그래프였죠. 그리고 사이클이 없으면 G는 나무 그래프가 됩니다. 나무 그래프의 정의를 연결된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나무 그래프의 정의와 성질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나무 그래프라고 하면 점의 개수는 n, 선의 개수는 n-1, 면의 개수는 1이므로 v 빼기 2 더하기 f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번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G에 사이클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G상에 이런 사이클 C가 있다고 하고 C상에 어떤 엣지 2를 잡아 봅시다. 그리고 G에서 2를 지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G 빼기 2는 여전히 연결된 평면 그래프입니다. G 빼기 2가 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다의 정의는 임의의 점 UV에 대해서 U에서 V로 가는 경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G팩이 E에서도 여전히 임의의 점 UV에 대해서 U에서 V로 가는 패스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기존 G에서 U에서 V로 가는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패스가 E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패스를 G팩 E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패스가 E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E 대신에 C의 다른 엣지들을 사용해서 경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E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G-E에 대해서 귀납가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라는 그래프에 점의 개수, 선의 개수, 면의 개수를 V', E', F'이라고 한다면요. V'-E' 더하기 F'이 E라는 사실을 귀납가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엣지의 개수가 K보다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원래 그래프 G에서의 V-E 더하기 F를 살펴보면 G-E와 점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같고요. 선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G-E가 하나 작고 F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여기 F가 하나 빠졌네요. F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엣지를 지우기 전에는 이 엣지는 두 개의 영역에 접하고 있었는데 엣지가 사라지면서 그 두 개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영역의 개수도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V-E 더하기 F를 계산해보면 V'-E' 더하기 F'과 같게 되고요. 귀납가설에 의해서 그 값이 E가 되므로 귀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